달 탐사 로켓 아르테미스 1호가 사전 오기 끝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인류가 다시 달에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뗀 겁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3, 2, 1, boosters in ignition and lift off of Artemis 1. 연료 누출과 통신선 오류로 44분 정도 지연됐지만 아르테미스 1호는 마침내 발사대를 힘차게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지난 8월 말부터 각종 결함과 허리케인 상륙 등으로 모두 4차례 연기됐던 달 탐사를 위한 첫 발걸음이 반세기 만에 재개된 겁니다. If this were easy, we wouldn't be here to do it. If it were easy, it wouldn't be worth doing. It wouldn't be worth all the resources that we're putting into it. 일단 로켓 본체 등이 차례대로 분리에 성공했고 실제 인간과 비슷한 물질로 만든 마네킹과 스누피 인형 등이 탑승한 우주선은 지구 중력 밖 달 전위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우주선은 달에서 100km까지 접근한 뒤 다음 달 11일 태평양으로 돌아옵니다. 유인 비행을 목표로 실제 우주 비행사가 로켓을 탈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2025년엔 최초의 여성과 유색 인종으로 이루어진 우주 비행팀이 달 착륙을 시도합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유인 달 착륙에 그치지 않고 달 궤도 우주정거장 건설 등을 통해 화성까지 인류 활동 영역을 넓히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